자, 권혹고왈 군 음이어든 여 물일하여 진 집고하여 이규 주하라 여기 살인다. 그 혹, 그죠? 그 혹, 그 혹이니까 혹, 혹자가 그 어떤 사람이 고하여 말하기를 무리들이 술을 마시거든 자 너는 물일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 집고하여 다 잡아서 이규 주하라 우리 주나라로 그러니까 호경으로 호경 땅으로 그러니까 왕 내 나한테로 천자한테로 다 보내거라 너는 그 너는 그 죽이 아니 내 내가 여기 나죠 나 내가 그 죽일이라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들 이러쿵저러쿵 하지 뭐 전부 다 붙잡아서 하여튼 우리 나한테로 보내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그냥 네가 직접 하지 말고 웬만하면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 앞주에서 이건 송나라 소시왈라는 두 번째 줄 보셔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소시왈 여기 살자는 내가 그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미필살예니 꼭 그죠 반드시 꼭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니 유금보발 당참자니 지금 오늘날의 법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때 지금 법에 당참자 마땅히 배워야 한다라고 말한 것인 말한 것과 같으니 개구옥이 대명이요 다 옥사를 갖추어서 다 옥사를 갖추어서 대명 명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제 다 판결을 하고 그다음에 임금님이 최종 결재를 하는 것이 되고 불필사해라 꼭 죽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을 줘서 한번 경계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연이나 필리법자는 그러나 반드시 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 욕인외이 불감법례라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감히 범하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군음은 무리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개역 당시지 법에 대개가 또한 아마도 또한 당시의 법에 유군치 음주하여 무리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뭐 하느냐 모이 대간자니 하면서 크게 그저 사악한 짓을 두었으니 대간이다 그러면은 영모주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끼리끼리 모여서 야 이거 주나라가 지금 말이야 우리의 권력을 찬탈해 내가 내버려 둬 하면서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반역죄를 논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상은 그 자세한 것은 불가득이 문이라 가히 얻어서 듣지 못했느니라 그러니까 자세히는 알 수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나라 한 나라가 망하면은 그 나라 뭐예요 다시 뭐지 복위 운동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여 금지법에 지금 법에 마치 지금 법에 유월 뭐라고 하냐면 야취효산자는 밤중에 뭐예요? 술을 마시면서 밤중에 모여서 그 다음에 효산자 그 다음에 새벽에 흩어지는 자는 다 죽을 죄이니 다 뭐하느냐 밤에 모여가지고 쑥덕궁 넘어서 역모를 꾀하는 자들이니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개취위 요역제라 대개가 아마도 다 모여서 요역, 그죠? 삿된 그 역모죄를 하는 자들이라 사후세 부지 기상하고 후세의 그 자세함을 알지 못하고 한갓 문기명 그 이름만을 듣고서 범민야 상과자를 첩살지하니 가호와 무릎 백성들이 밤에 서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자를 그죠? 서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자를 문득 죽였으니 이게 가 말이나 되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동안은 또 뭐 했어요? 우리나라도 통행금지도 있었죠? 통행금지에서 뭐 이제 12시 넘어서 뭐 한다 그러면 다 유치장에다 집어넣고 하는 일들인데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통행금지라는 것도 결국은 어디서 나왔더라? 옛날에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온 것이더라. 그러니까 주나라 때 그 은나라의 유민들이 하도 술 마시면서 뭐 저 뭐 이런저런 역모죄를 꾀하다 보니까 후대 이제 잘못 듣고서는 근데 월칙상은 모이지 못하냐는 것은 너무 술에 빠져서 혹시나 다른 왜냐면은 이 은나라의 그 남은 관리들이 이들이 뭐 하면 뭔가 한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주나라에 등용된 관리까지 내가 좀 보자 해가면서 같이 술 마시다 보면 야 이거 옳으냐 그러냐 해가면서 당연히 역모죄 꾸미겠죠. 그러니까 일단 밤에 술 마시지 않도록 지금 금주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다가 붙잡힌 잡은 놈이 있으면은 네가 처리하지 말고 나한테로 다 보내라. 내가 이제 신문에서 거기에 맞게 하겠노라 이렇게 됩니다. 일단 위나라 자체에서 하지 않고 이른바 서울로 압송한다 그러는 건 어마어마하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욱 크게 경계시킨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15장 우유은지 적재신유공이 내면호 주 얻은 물용살지하고 고유교지하라. 또한 은지적 그죠? 은나라를 따르던 재신들과 그 다음에 공 관리들이 내면호 주 얻은 이에 술에 빠졌거든 물용살지하고 그저 그로서 무조건 용자는 쓸 용자죠. 죽임으로써 하지 말고 짐짓 고자죠. 짐짓고 짐짓 우선 오직 가르쳐라. 그러니까 일단 한번 잘 타일러 봐라. 술 마신 거에 대해서 뉘우치는지 뉘우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프로 사면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 유상 유사면 명향이언이와 내 불룡아 교사하면 유와 일인이 분륜하여 불견 내사하여 시동호 살하리라. 자 이에 명향 밝게 잔치하려니와 다시 말해서 밤중에 어두운 데서 그죠? 밤중에 먹으면 별로 좋지 건강에 안 좋죠. 그러니까 낮에 잔치하거니와 그죠? 낮에 잔치한다라는 것을 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잔치라고 하는 술 마시는 것은 밝게 떳떳하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마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밤엔 제사 지내고 낮에 잔치를 하거니와 내 불룡아 교사면 내가 가르치는 이 말을 쓰지 아니하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유아 일이니 나 한 사람이 분륜하여 그죠? 그 긍휼히 여기지 않고서 불견 내사여 또 이 일을 밝게 여기지 아니하여서 시동호 살리라 이에 뭐요? 그 죽임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른바 뭐요? 그 무슨 제가 대벽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죠? 이렇게 죽이는 죄를 뭐라 그러죠? 사형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사형과 그 동등한 그 죄목으로 두겠다 이렇게 표현했고 왕왈 봉아 여 전청 진비하라 물변 내사하면 민면 우주하리라. 봉이여 내가 짐의 삼감을 나의 삼감 짐보다도 나의 삼감을 그죠? 내가 삼가는 것을 떳떳이 들어라. 그다음에 내 유사들을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밑에 관원들을 잘 단속해서 끊임없이 잘 감독을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술에 빠지리라라는 말로서 이제 자이 술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야 경문에도 말이야 술을 너무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런 글들도 있더라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실은 이제 주나라가 그 배경을 보셔야 되겠죠. 이제 은나라의 망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술 때문이더라. 실제적으로도 그렇죠. 한 개인이 망하는 것도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은 이로 인해서 옷 벗는 사람들 많죠. 특히 저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그래서 항상 자 그 관리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술은 항상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편이요. 그 제자인데 제인데 우리가 그냥 그럴 때 제자는 가래나무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로 읽으셔야 돼요. 목수자자 또는 곱자 그 뭐요 이렇게 반듯하게 자르면 곱자 있죠. 이 곱자자자 또는 목수자자가 되는데요. 여기다 제가 그 정의 상사정의의 글을 여기다 쓴 이유가 그 앞에 일단 채침의 해석을 좀 먼저 보면은 역 무왕고 강숙지선이 또한 무왕이 강숙에게 고한 말이니 그리니 요이 치국지 이하여 치국의 이치로서 깨우쳐서 욕기 통상하지 정하여 상하의 정을 뜻을 통하게 하여서 그러니까 저 위로부터 임금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서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뜻을 통하게 하여서 관형벽지 용이라 그 다음에 형벽을 그죠 형 그 법이죠 형벌의 그 법에 쓰는 것을 너그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편 중에 자제 이자하니 편 가운데 자제라고 하는 두 글자가 있으니 비계전 작실이하라. 계전이다라는 것은 밭을 돌아보고 밭을 그 다음에 작실 집을 짓는 것을 아름답게 여겨서 비유한 것이라라고 했는데요. 이 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602쪽에 제 4장입니다. 4장에 보면은 어떻게 뭐가 나냐면 유월 계전에 기근 붙이면 이렇게 이제 밭을 다스리는데 이미 묵정밭 일구기를 부지런히 했다면은 기수 진수하여
그 기궐 아, 위궐 강견하며 그 다음에 역 작실가 집을 짓는데 근근 고용이면 먼저 원용이면 단부터 이렇게 다 지으면은 여기 도 그 다음에 기자 이제 흙손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형도 엮어서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자재 그래서 이제 가래나무 제목을 이렇게 다듬는데 이제 가래나무 해도 되고 그냥 제목을 다듬는데 기근 박착이라는 말입니다. 통나무를 부지런히 깎는다면은 먼저 그죠? 통나무를 부지런히 깎는다면은 유기도 그 여기다가 이제 색칠도 하고 그 다음에 단청도 입힐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세 가지 일을 얘기했죠. 먼저 밭을 다스리는 것 개전도 있고 작실가도 있고 그 다음에 자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편중에 자재라고 하는 그 다시 돌아갑니다. 그 부분으로. 편중에 자재라는 두 글자가 있으니 개전과 작실에 비해서 이렇게 되죠. 작실에 비해서 더 아름다움이 되므로 이 세 가지 일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므로 그래서 2위 뭐예요? 간편지 별이요. 그래서 간편이라고 하면 책을 그죠? 책의 편을 이로써 구별하고 비유 타이라 다른 뜻은 없는 이라 증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른 뜻은 없지. 그냥 뭐 편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제라 이렇게 썼는데 다른 것도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채침이 해석이 지금 흐리멍텅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정의가 이걸 참 잘 해놨습니다. 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굳이 제재라고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원래 이 제라고 하는 이름은 발음은 자가 되고 본래는 자라고 썼다 이 소리예요. 자라고 썼는데 마용이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뭐랄까 이 제자를 그죠? 제자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래는 지금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나무를 그죠? 나무 그릇을 만드는 것, 나무로 이런 뭐 기구를 만드는 것을 자라 하고 그 다음에 흙으로 뭐 그릇 만드는 것을 도라 하고. 그 다음에 쇠로 뭐 만드는 것을 다듬는 것을 야라 한다 그래 우리의 도야 한다 이런 말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누구죠 그 소 저희 한나라 때 학자인데 그 마용 아 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차취하언 아래에서 말한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거죠. 자제를 약작 자제하고 기근 뭐예요 박착하 라라는 그 말에서 취해서 이렇게 됩니다. 기근 박착에서 취해서 그 다음에 취했으므로 취했느니라 그러므로 뭘 말한 거냐면 위정의 도를 말한 것이라. 왜냐하면 이건 집을 지어서 그 다음에 정사라고 하는 건 이미 다 된 속에서 하나하나를 다듬는 일이죠. 그래서 그 위정지 도인이 마치 자인이 그냥 목수가 목재를 다듬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옛날에는 바로 자자라고 했는데 금문에서는 뭐라고 썼더라? 자기라 했다. 조금 다르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용이 쓴 아니 마용이 아니라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네. 이 소에서 표현한 이 말이 옛날에는 이걸로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로 재로 써놓고도 자로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재는 무슨 뜻이냐면 재라고 할 때 우리 가래나무라고 쓰는데 그 나무 이름인데 가래나무가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나무 가운데 좋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목지 선자니 좋은 것은 어떻게 돼요? 더욱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다듬는 거죠. 그래서 다듬는데 마땅히 정미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바로 뭐 나무의 그 공장 다시 말해서 나무를 다듬는 사람을 일컬어는 말이니 아래에 개전작실도 있는데 여기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다? 자제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전작실과 그 다음에 자제를 말했는데 이 세 가지가 세 가지죠. 그러니까 개전작실 자제 이 세 가지 가운데 다만 자제만을 쓴 것은 비록 세 가지를 똑같이 비유했지만 논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을 총괄하는 것이니 다만 무슨 그릇 만드는 일 그죠? 무슨 그릇을 만드는 일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목수가 그 일을 해야만이 뭔가를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인하여서
덕과 형벌과 술을, 그죠? 술을 경계한 일이니, 마치 맨 마지막에 친, 그죠? 결론, 그죠? 끝, 마지막으로 끝, 마지막에 치인이라고 하는 것,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 다스리는 사람은 뭐와 같더라? 치기, 그죠? 그 그릇,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같아서 이걸 가지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자제라고 하는 이 편명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제, 목수와 같은 사람이다. 그 목수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목수가 저 자제를, 그, 저, 뭐야, 나무를 잘못 다듬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게 되겠죠. 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덕으로서 정치를 하지 않으면은 아니,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598쪽에 있는, 598쪽에 있는 채침의 해설은 이 가운데 있는 이 글들이 조금 이렇게 난삽하게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뒤에 문장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같이 하죠. 자, 왕활, 봉하, 이궐서민과 기궐민으로, 아, 궐신으로, 달대가 하며 이궐신으로 달왕은 유방군이니라. 봉이요. 그 서민과, 그 다음 밑, 이렇게 되는 거, 밑 기자. 그 신하로 달대가 하며, 대가에 이르게 하며, 그 다음에 그 신하로 왕에게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방군이니라.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가 되고, 방군은 제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과 일반 그 아래, 신하들이 자, 대가에 가고, 대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대가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조금 차이가 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 지금 채친 같은 경우는 대가는 거실내라 해놓고, 맹자가 썼던 말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맹자를 위정불란하니, 정사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죠. 어렵지 아니하니, 그건 뭐다? 부득죄어 거실이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집을, 아니, 뭐죠, 죄를 얻지 않는 것이라 하니, 지금 대가는 바로 맹자가 했던 거실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신은 뭐라고 하냐면 경대부급 도가라 했고, 경대부와 또 도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서정의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상서정의 전에서 그, 여기서 서민도 그냥 서민이 아니라요, 그 중인지 현자, 중인지 현자, 상서정에서는, 그러니까 그 모든 서민들이 다 발탁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중인지 현자가 되고, 현자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소신지, 작은 신하 가운데, 자, 어진자, 양자, 이렇게 해서 분명히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사하고, 아니, 서민과 궐신 개념을 바로 중인, 일반인들 가운데 어진자, 그 다음에 그 소신 가운데 양자, 어진 좋은 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진 덕을 갖추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발탁되게 한다라는 것이 달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어진 자, 소신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발탁돼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바로 달대가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신하로서 임금, 천자에게 오게 하는 것,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 신하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그죠. 항상 믿음직스러운 신하. 앞에서 보면 신하의 가장 중요한 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당, 신용, 기, 신, 이렇게 표현, 당, 기, 저기 뭐야. 그, 뭘로서 표현하면, 당, 신용, 기, 신, 이, 통, 왕, 교, 민. 그 왕에게 다 당 마땅히 자 믿어움으로써 기신용 믿어움으로써 그 다음에 그 신하를 써야 하고 기신하고 그 다음에 이통 왕교민 이통 왕교민 왕의 가르침을 저 백성에게까지 통하게 하는 사람, 그것을
바로 이 궐신으로 달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언통민서국하고 둘 다 다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언통 이것은 통 백성들의 일이 민서국하고 자 나라에 두루 통하고 그 다음에 통왕교 그렇죠? 왕의 가르침이 왕의 가르침이 저 백성들에게까지 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국군지 도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내 국군 나라 임금 다시 말해 제후들의 도라 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봉하라고 부른 것은 너는 위나라의 제후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위나라의 제후로서 내 백성들 가운데 어진 자와 그 다음에 그 소신들 그러니까 이제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후의 작은 신하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급직의 그 신하들이 대가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가에까지 자기들의 뜻이 이렇게 그 펼쳐지고 이 사람들에서 그 발탁받는 것. 그러니까 대가 개념은 대신, 대부 이런 개념이 되겠죠. 대부의 집. 그 다음에 그 신하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제후국의 그 신하들이 나중에 그 중에서 또 어진 자는 어떻게 돼요? 천자에게 또 발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발탁되어서 좌우에 있는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서로 간에 통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야만이 이렇게 하면 이것이 국군이 된, 그죠? 제후가 된 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기 뭐야, 그, 채침이 인용한 그 맹자의 이 얘기는 여기는 지금 협의, 그냥 작은 협의의 개념으로 표현한 내용인데 지금 맹자 얘기를 들은 거실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광의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 맹자 역해, 그 양해왕 합편 그 부분에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거실 개념은 실은 이제 사망지 가, 그죠? 우리가 거실 그러면 온 천하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대가 개념 이렇게 작은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통한다라고 하면 대가가 여기서 그냥 기본 권문세신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 단순한 권문세신가 여기서는 이제 난 덕 있는 권문세신가를 전제를 해두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맹자가 했던 거실이라는 것은 훨씬 더 광의 개념으로 온 천하 백성들까지를 통하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맹자에서 뭐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제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래 백성, 변방의 백성들의 뜻이 어디까지? 왕에게까지 전달되고 왕의 가르침이 저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군의 도리라라는 것을 1장에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여약 항월하여 왈 아유사사는 사도와 사마와 사공과 윤과 연이 왈 여망 여살인이라 하라 역궐군이 선경론이 사저 궐경노하라 사왕 간구 살인 역인을 유호하면 사역 견궐 군사하여 장패인을 유호하리라. 너는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너는 약 그죠 이같이 항상 해서 여기서는 이같이 항상 뭐 하느냐 아유 관사사는 내가 관사로서 스승을 그러니까 뒤에 사담은 관사의 그저 나라의 스승이 되는 거죠. 그 사로서 스승을 삼는 이는 그죠? 사로 스승을 삼는 이는 사도와 사마와 사공과 윤과 연이 자 나는 여 망 여는 사나울 여자죠. 사납게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라. 그러니까 항상 내가 관사로서 이런 사람들에게 임명해서 내가 멋대로 죽이지 않는다 하라 이 소리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따로 있다. 이 사람들이 충분히 뭐에 옥사를 논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까지 오고 왜냐면 우리가 삼심제도가 되는 거죠. 삼심제도도 되자면 자 우리가 뭐 주역에 무슨 개로 할까? 천례무망계로 할까요? 천례무망계다. 천례무망계면 뇌수했게?
내수에 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형벌을 담당하는 층이 여기라 그랬죠? 세 개. 그러니까 여기가 제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정 위에까지 올리죠. 그리고 최종 결제는 임금이 되는 거죠. 이게 삼심제도입니다. 밑에는 아래 백성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리고 서로 관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혐의가 있으면 일단 강등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관직을 박탈하는 거니까 어쨌든 아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는 심판받을 사람. 그런데 항상 하는데 요 뭐예요? 내가 최종 결제하기 전에 요 두 사람들 요 단계를 거치라라고 하는 것이 쭉 지금 담겨져 있는 그 직책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사도 이 사람들이 한 네가 함부로 그저 함부로 사납게 죽이지 말라. 네 멋대로 죽이지 말라. 앞에서도 한번 요 내용이 나왔었죠. 또한 그 임금이 먼저, 그러니까 네가 먼저 제후로서 먼저 공경하고 위로하라. 뭐 수고롭게 하다보다도 먼저 위로할지니 먼저 네가 먼저 앞서 솔선수범 개념에서 뭐 노이기도 하고 그리고 먼저 가서 그죠? 그러므로 사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또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가서 그 공경하고 위로하라 수고로하라 공경하고 위로하라 라는 말이 맞겠죠. 공경하고로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또 그러므로 또 가서 간구 살인 역인을 유호하면 가서 그 다음에 간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악한 자가 되는 거죠. 간악한 자하고 그 다음에 구하면 도둑질한 자하고 사람을 죽인 자하고 역인이라 그러면 범인 은닉한 사람들이죠. 범인을 은닉한 사람을 만약에 네가 용서한다면 사역 견 권 권사여 군사여 그 임금의 일을 보고서 장살인을 그죠. 뭐예요? 죽이고 해친 자를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앞에서 네가 직접 죽이지 말라 그랬죠? 사람이 네 멋대로 하지 말라. 네가 먼저 공경하고 백성들을 먼저 이렇게 다 먼저 위로해가면서 모범을 솔선수범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가서 멋대로 아까 뭐냐면은 죽인다라는 것은 멋대로 또 용서한다라는 소리도 되겠죠. 이런 간악장자들 용서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일을 보고 저 위에 저 지위를 사도나 사마나 사공이나 윤이나 연하 어떻게 돼요? 어이 우리 뭐예요? 임금이 법대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법대로 처리하는데 그럼 에이 우리도 뇌물 받고 뭐 여러 가지 인정이 이끌려서 용서해 준다라고 이렇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법대로 기본적으로 집행해서 최종적인 것은 더군다나 대역죄 같은 경우는 천자한테까지 올리는 그 삼심제도를 쓰라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죠. 거기 앞주에 보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 관사의 사, 그죠? 관사로서 바로 스승을 삼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임금하고 사보 개념이 다 여기 해당되겠죠? 윤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의 장이고, 여는 무릇 대부들이다. 라고 해요. 여자는 원래 무릴 여자가 되죠? 무릴여. 그 다음에 경노라고 하는 것은 공경노예라. 공경하고 위로하여서 모두를 오게 한다. 이런 뜻이 되고, 나머지는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장 왕계 감은 권란이 위민이니 왈무서장하며 무서학하여 지우경과하며 지우속부하여 합유이 용하라. 왕이 기효방군과 월어사한데 벌명은 갈이요 인양인념이니라. 자고로 왕이 약자하니 감은 망유벽이니라. 여기서도 이제 이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자들하고 특히 한대학자들 또는 뭐 내부적으로 조금씩 다른 경우도 많은데 여기도 지금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데 왕이 여기서 감이다라고 할 때 감은 제가 감찰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 원래 방식으로는 감관, 그죠? 감관 개념으로 감찰하는 그 관리, 감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왕이 감관을 일깨워 주심은 감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누가 있었냐면은 은나라 땅에 무경을 봉하고 관숙과 채숙과 또 하나 곽숙 요 세 사람을 감관으로 임명을 했었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 감관 내가 감관을 일깨워 주면 지금 여기는 뭐냐면 강숙이죠. 일깨워 주면 이제 본보기로 봅니다. 그 어지러움이 여기서 어지러움이라 다스림 해야 되겠네. 위민이니까 그 다스림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니, 백성들을 위한 것이니, 왈무서장하며 서로가 상, 그죠? 무장이죠? 다치게 하지 말고, 왈무서악하며 서로가 사납게 하지 말아서, 어떻게 되느냐, 지우경과하며, 과라고 하는 과약하다, 여기서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과약한 이들을, 그러니까 힘이 약한 자들을, 힘이 약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고, 우리 앞에서 홍범에서도 나왔었죠. 지금 이 뭐 무왕이 혁명을 하고 맨 처음에 누구를 찾아가느냐면은 기자를 찾아갔대요. 기자를 찾아가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떳떳한 법도를 나한테 가르쳐줘라 라고 하면서 그때 했던 황극의 도 중에 하나가 무학경독이라는 말이 있었죠. 경독, 외롭고 불쌍한 노인네들을, 외롭고 불쌍한 이들을, 홀로 있는 자들을 사납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뭐 지위가 높고 너무 밝은 자들이라고 해서 고명한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를 표현했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너보다 학문이 높고 뭐하다 아는 게 많다 하더라도 덕은 누가 높다? 덕은 네가 더 높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덕으로 다스려야지 그 사람들이 아 뭐 지위가 뭐 뭐죠? 그 아는 게 많다고 해서 그죠? 예로부터 뭐 아 저건 세신대 가라고 해서 은나라 때부터 높은 벼슬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표현했었습니다. 바로 그네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무왕이 지금 누구예요? 기자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정말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그 과약한 이들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공경하여 공경 지자는 다 한다라고 보시면 내 공경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속부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속부라고 하는 것도 지침의 고 해석이 조금 약합니다.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부는 첩부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홍영달 같은 경우는 속부는 첩부다. 왜냐하면은 첩부라고 하는 것은 첩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 꼭 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첩부 속 첩속어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첩이라고 하는 것은 첩은 원래 여자들 주 여자 종을 가리키는 거죠. 여자 종이 되고 그래 첩은 속자가 뭐 이상하다. 이게 뭐가 되죠? 응? 뭐 알아서 쓰세요. 첩속어인이라 그죠?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보통 그게 첩부 개념, 속부라고 하는 건 첩부 개념으로 그래서. 자, 첩부를 다, 그러니까 이 뭐 누군가 속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그저 속하는 곳이 없거나 그러면은 그저 이른바 유리걸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디를 지정해서 그 맡은 바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첩부들을 다 하게 하여서 지극히 뭐 다 하게 한다보다는 지극히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환과 고, 독 이 네 부류를 지금 다 뭐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과와 첩부 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들을 지극히 하여 합유이 용하라. 그래서 말미암아 합하여서 용이다 그러면 다 받아들여라. 그 사람들을 이제 찌질이라고 해서 뭐 배척하거나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왕이 기호 방궁과 월 어사한데 그래서 왕이 그 방궁과 어사들을 여기 힘쓴다 보다 그냥 그대로 본받도록 한대 이렇게 하세요. 그 본받도록 하였는데 권명은 관리요 그 명은 무엇으로 했을꼬 이런 뜻입니다. 관리 어찌갈자 써있자니까 무엇으로 했을꼬 아마 지문에 해당되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인양 인역 염이죠. 인역 편안할 염자 이끌어서 기르고 그러니까 기르도록 이끌며 이끌어서 기르며 이끌어서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임금은 그런 명을 뭘로 할 것이냐? 백성들을 다 이끌어서 길러주고 이끌어서 다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니라 하면서 자고로 예로부터 왕이 약자하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했으니 감은 망류 벽이니라. 그래서 감관은 가서 뭐 벽이다라는 것은 죄주는 바가 없도록 하라. 네가 멋대로 죄 주는 바를 없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못하면은요 여기서도 약자 감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정의에서 어떻게 했냐면 왕이 그죠 이같이 살핌은 이런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콤마를 저기 뒤에다가 약자 감까지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피는 것은 그 법 그죠 함부로 죄 주는 바가 없도록 하라 이런 뜻도 실은 통하긴 통하는데 앞에서 이미
감이라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감관 개념으로 해서 태침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태침의 뜻을 따라서 감관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뒤에 보면은 앞주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무왕이 이 선왕계 감의 고지에라 그래서 처음부터 봐야 되겠나. 감은 삼감지 감이라. 그죠? 삼감의 감이니, 아까 얘기했던 관숙, 채숙, 곽숙이죠? 강숙, 소봉은, 강숙을 봉한 것은 역 수, 기내지 민이니, 또한 수의, 그죠? 기내의 백성들이, 수의 기내의 백성들이라 그러면 은나라 수도였던 조가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당시에 역위 감이라, 또한 여기도 감국, 그죠? 감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왕이 이 선왕께 감의 고지해라. 선왕께서 그 감국을 열은, 그 감관을 연 그 뜻으로서 알렸느니라. 언 왕자 소위 개치 감국자는 왕이 그 감국을 두는 것은, 열어두는 것은 기치본이 민이라. 그 다스리는 근본이 바로 백성들을 위한 것에 있는 것이지, 감독하려고, 그죠? 일부러 하나하나 뭐에 오후 담당제 방식으로 해서 감독하려고 하는,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명 감지 사예. 그 감관을 명한다라고 하는 말의 개활, 대개가 무상녀 장살 기민하고 그 서로 간에 뭐에 더불어서 그 백성들을 상하거나 죽이지 말고 또 말도록 하라 하고 또 무상녀 학해 기민하니 또 그 백성들을 포악하게 하고 해치지 말라라고 했으니 인지 과약자적 사람들의 과약한 자이면은 더욱더 애처롭게 그죠 공경하여서 사불실 기소하고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 거처할 곳을 잃지 말게 하고 또 부지 궁독자 부인의 그 외롭고 홀로 된 자 왜 이걸 표현했느냐 하면 지금 막 전쟁 치르고 났죠. 전쟁 치르고 났으니까 실은 누가 있느냐 전쟁 과부들이 지금 많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만 보지 말고 항상 현대적으로 보면 금방 이해되죠. 그래서 부인네들의 그 궁벽, 그 궁독한 자들이라면은 마땅히 뭐 새로 시집 개가를 가게 해줘야 되겠죠. 무슨 뭐 일자리를 만들어서 개가에 농가를 하고 연결시켜서 속하게 하여서 사유 속이 하여 하여금 돌아가는 바를 두어서 보합 기민하여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합하여서 다 그저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의정대 역할이니까 솔요시 용흉지라 길을 흉자로 읽으셔야 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서 가서 받아들이고 길러야 하느니라. 차 왕소의 책효 방군 어사자는 또한 왕이 바로 그 이 방군들을 꾸짖는 방군과 어사 그죠. 방군과 어사들을 책효 꾸짖어서 본받게 한 것, 힘쓰도록 하지 말고 본받게 한 것은 기명하이제야. 그 명이 무엇인가 이제 앞에 나오고 다시 해석한 거죠. 역유욕기 인핵사민어 생양안전지지이라. 바로 뭐냐면 사민 이 백성들을 생양 살도록 길러줘야 되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거찰 그 땅들을 그죠? 안전하게 그 거찰 그 땅으로 이끌어서 붙잡아 주고자 할 뿐이니라. 바로 이제 전쟁의 고아와 과부들을 그죠? 생양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일 뿐이라. 그래서 감국을 두었다 이 소리입니다. 특히도 그 뭐에 천자의 나라에 있던 조가의 땅은 지금 굉장히 소용돌이가 심할 겁니다. 그죠? 혼란이 있을 테니까. 자고로 왕자지 명감이 그러므로 예로부터 왕자가 감관을 명하는 것이 약차니 이와 같으니 여금이 감해 너는 지금 감관이 되어서 기모 소용모 형벽하여 함부로 그저 형벌을 써서 이장하긴 사람들을 함부로 다치게 하고 사납게 하는 것이 감이 없다고, 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느니라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것까지 보셔야 될 것 같으네요. 후대에는 어떻게 돼요? 감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진나라 같은 경우가 천하통일을 해놓고 혹시라도 또 누가 할까봐 거의 오후담당자로 해서 조금 더 그 뭐예요? 반란하지 못하도록 꾸몄죠. 그런데 역대 권력 가운데 가장 빨리 망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